자, 이것은 이제 두 번째인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형 블로그 디자인 할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미지에다가 제목을 하나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미지에다가 제목 넣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불러오셔가지고서 편집을 하셔도 되고요. 사진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쓸때 아래 보시면, 사진과 이렇게 사진 검색, 이 돋보기 모양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검색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디자인 이렇게 검색을 해요. 라이센스를 유료로 하지 마시고 무료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유료 같은 경우에는 잘못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형 디자인이니까 좀 거기에 걸맞는 사진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누르시고, 그러면 사진이 여기 이제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편집하냐. 사진 한번 딱 클릭을 해보세요. 여기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여기 마술봉 같이 돼 있는 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자를 수도 있고, 뭐 필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텍스트를 누르시고, 텍스트 추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홈페이지형, 너무 작다. 조금 키워볼게요. 자, 작으니까, 이렇게 키우실 수도 있어. 자, 이렇게 키우신 다음에, 홈페이지형, 블로그 디자인 할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쓰자. 약간 이제 자극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살짝 이렇게 요 정도에다 넣을까요? 홈페이지형 블로그 디자인 할 필요 전혀 없다. 여기다가 이제 딱 너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요 정도 크기. 너무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보이거든요. 어디에서 보이냐면 PC에서도 보이긴 보이는데 핸드폰으로 봤을 때요 정도 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 더 커도 돼요. 한요 정도 크기면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해가지고 그냥 살짝 이렇게 오른쪽 왼쪽 가운데 자기 선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가운데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자, 완료를 누르세요. 그러면, 됐다 커졌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고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홈페이지형 블로그 디자인 할 필요 없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주저리 쓰는 거죠. 왜냐면 자, PC하고 자,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블로그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딱 쓰고요. 영상은 어딨냐면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올렸어요. 방금 블로그 홈페이지형 디자인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 자, 방금 이제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그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 플러스 버튼 다시 블로그 화면으로 왔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 올리는 요 카메라 모양에 그걸 클릭하시면 내 PC에 있는 동영상을 올릴 때는 요렇게 선택하시고 지금 방금 저는 유튜브에 올린 것을 올리니까 링크를 선택을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주소를 올리세요. 아니 이것도 너무 어렵다. 이것은 이제 제가 그럼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요것만 하시면 될것 같아. 이제 사진만 올릴 수 있다는 것만 요 사진 편집 어떻게 하는지만 아셔도 될것 같고요. 영상 올리는 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PC하고 모바일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 PC에 나와 있는 자기 블로그를 너무너무 이제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들여서. 왜 그런 거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거. 더 생산적인 일을 하시는 게 낫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제가 뭐 블로그를 엄청 잘해서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저 못해요. 저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고,
그냥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을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제 태그를 다셔야 돼요. 태그는 제목하고 똑같이 달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자, 홈페이지형 블로그 디자인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없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또 여러 가지 다세요. 그냥 블로그 디자인 검색할 것 같은 것을 그냥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블로그 디자인 홈페이지형 블로그 뭐 이런 거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그대로 보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을 발행을 누르시고 그 다음 블로그 팁에다가 하시고 발행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냐? 아, 전화가 갑자기 왔지만 끊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모바일에서 자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보이니까 어이구 다른 걸로 왔네. 제 걸로 가볼게요. 자. 자, 제 걸로 왔어요. 자, 이게 너무 커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줄여서 보시면 자, 어떻게 올라갔는지 봅시다. 이렇게 보이죠. 핸드폰에서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좀 모른다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이제 뭐 시간 되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